오늘의 공략주를 듣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도곡동 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은 CS인드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온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제 2분기, 3분기 전망도 되게 안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도 한 541억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걸로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특히 영업 이익률도 기존의 이제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높게 한 10% 이상 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글로벌 이제 폭력 시장 자체가 이제 각국의 정부 모멘텀들이 이제 정책들이 다시 수정 발표되면서 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을 더 늘리고 있거든요. 이제 주요 국가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 뭐 유럽 뭘 비롯해서 뭐 일본이랑 뭐 대만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결국에는 조만간에 뭐 그 해상 폭력 관련된 투자 계획은 더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는 CS인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주가에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밸류에이션상으로 여전히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뭐 미국 이런 데 모두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뭐 CS인드 입장에서는 뭐 향후에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스타트하는 거를 이제 주가가 좀 먼저 좀 선반영했다가 뭐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좀 우려를 했던 마진 축소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고객사 베리타스가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무마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8만 원 이하면 뭐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주 공시도 나오고 호재가 그래도 적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은 좀 더뎠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는 워낙 그 저가에서 작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성장주 쪽이 좀 약해지는 과정에서 폭력들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CS인드는 폭력의 대장으로서 좀 눌려있는 기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이쪽에 더 투자가 확대되고, CS윈드가 지금 진행 중인 뭐 미국 공장 증설 같은 경우가 이제 완료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모멘텀만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1차 상승 후에 좀 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아마 못 사게 되면 또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아무래도 네. 공매도 물량이 계속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뭐 소위 사서 주가를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뭐 후행적인 해석이지만 공매도 부담 좀 없습니까? 일단 공매도 부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쪽에서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뭐 그닥 그렇게 공매도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뭐 원자력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쪽에 공매도가 많은 부분 그쪽 섹터가 더 걱정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네. 그러면 친환경 관련 섹터 중에서 원자력보다는 이렇게 풍력 발전 관련주들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네. 해석도 가능하겠습니까? 뭐 일단은 원자력 관련돼서는 말만 나왔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으로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오랫동안 쉬었던 어차피 뭐 1년 뒤, 2년 뒤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자력 같은 건 뭐 대표적인 정책 기대 관련주죠. 알겠습니다. 옥석을 가린다면 CS윈드가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차장님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